6개월 테스트를 못 받은 사람은 많아서. 그 테스트 못 본 사람 손 좀 들어볼래? 하나, 둘, 셋. 오케이. 알겠어. 맞지? 테스트지는 받았어요? 왜요? 하나가 남는데 그러면 부분에서 테스트지? 세 개인데 지금? 준혁이 제외하고 아빠 승호랑 전 또 못 받은 사람 없어요? 지연이가 아 지연이가 아직 안 왔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숙제 공사 먼저 좀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좀 시작할게요. 잠깐만 지난번에 어디냐 숙제 확인 좀 할게요. 7과 워크 본문 1, 2 네 요거였죠 지난번에. 그리고 또 그 테스트지 그 전체 해석 테스트 같은 거 네 두 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범이도 끝나고 채점하고 가라. 네. 그러면 채점은 안 했냐? 너무 신신해. 까이는 있으면 보고해가지고. 너무 신신해. 그게 뭔지를 내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피어나? 그걸 내가 뭔지 모르잖아. 뭐가 헷갈려서 뭘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럼 피드백이 안 되겠지? 그거 다 체크하고 채점 다 하고 가라고. 알겠지? 근데 그 컬러로 된 거 잘해서 받았지. 이렇게 페인트로 어 그거 보고 채점하시면 돼요. 알겠죠? 채점 안 되면 다 마무리하고 가야 돼. 자 일단은 해석 테스트 부분은 잠깐 생략을 하고요. 참 내신들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금방 내신들이 해야지. 일단은 이제 수업하기 전에 앞서서 그 이제 지난 그 기출에 대한 거를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지난 이제 우리 1학기 기말고사 때 했던 뭐 그 시험에 대한 거를 좀 간략하게 리뷰를 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번에 대비를 할 것인가 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지연이 숙제표 나라 옮기네. 지난번 이제 시험 기출인데
그냥 간략하게만 보고 갈게요. 간략하게만. 일단은 이제 이 기출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출을 분석해 놓은 게 있어 선생님이. 그래서 요거를 좀 설명을 할 때 잠깐만 혹시 여기 숙제 검사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그 주역부 지난 시험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고등부 전형적인 시험으로 나왔다라고 저는 이제 평가를 좀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학교에 뭔가 특색이 드러나는 그런 이제 특징 같은 게 있거든요. 시험지를 보면은. 근데 주역부는 이제 뭐 그런 특징이 물론 이제 있기는 있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시험으로 나왔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출제할 때 좀 점수가 낮은 것들은 2.7짜리도 있고요. 보통 이제 3.7이 이제 가장 배점이 높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주협이 이제 지난번 시험에서 역시나 가장 배점이 높은 게 3.7점이었다. 그게 이제 여러분이 많이 틀렸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어법 모두 그릇이 문제였죠. 그게 이제 여기 16번 문제 3.7점짜리였고 실제로 너네가 많이 틀렸던 문제였습니다. A부터 G까지 총 7개 미출처도 있고 어법상 틀리는 거 고르는 거 요거였지. 서술형 같은 경우도 가장 좀 전형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서술형도 이제 요 부분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제 여기 그 요약형이죠. 이게 결국 여기 내용을 읽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법 틀린 거 찾아보시기. 이건 중간고사 때도 나왔던 거지.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이제 한글 보고 영작하는 거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도 단어 빈칸.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냥 빈칸. 지금 너네가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는데 중간대랑 기말대랑 서술형 내용이 거의 똑같아. 유형 자체는 거의 똑같아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주역부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좀 분석을 내가 간략하게만 해볼 건데 여기서 눈에 띄는 거를 하나 말을 해줄게요.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 분석한 거를 보면은 여러분이 좀 대충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지난 이제 기말고사를 이제 표로 이제 선생님이 이제 분석을 한 건데 지금 너네가 일단 객관식 문제 수가 이제 22문제 나왔거든. 자, 그럼 봐봐. 객관식이 22개 나왔고 서술형이 5개가 나왔어. 자, 근데 그 중에서 한번 볼게요. 자, 대입합, 밑줄 추론, 내가 이제 어떤 몇몇 개만 체크할 거야. 자, 일치 불일치, 어법, 그다음에 어휘, 빈칸, 순서, 삽입, 흐름, 요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체크한 애들이 이제 총 몇 문제냐면 4, 6, 8, 8문제거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8문제를 한번 제외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총 몇 문제 나오냐? 14문제 나왔지, 그치? 자, 14문제 나왔어.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부분을 볼게. 단순형작, 빈칸형작, 요약형, 어법, 동문빈칸 나왔거든. 그럼 여기서 어법만 제외하면 된다. 그러면은 하나 빼면 총 4개야. 그럼 다 합치면 18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내가 말한 이 18문제가 뭐냐면 우리 총 문제수 27문제 중에 18문제가 주제와 관련 있는 문제가 나왔다고. 됐어? 지금 내가 체크한 부분은 주제, 대입파악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보면 돼요. 어법, 순서, 삽입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주제, 그러니까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봐. 결국 27문 중에 18문제가 주제와 관련된 문제가 나와있어. 그럼 당연히 니네가 학습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아,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이구나 저런 내용이구나 이 전반적인 주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거에 관련된 문제만 이만큼이나 나왔으니까. 그치?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또 학교에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어법 문제에 관련된 건데 어법 문제가 객관식 3문제, 서술형 1문제 그래서 4문제가 나왔어요. 고등학교에서 어법 문제 4문제 나오는 건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오면 보통 어법 같은 경우는요 객관식은 3.2점 내지 3.7점 이게 이제 보통 제일 많거든. 니네 시험지를 한번 살펴볼게. 몇 점으로 나왔는가. 자, 어법이 아까 16번이었나요? 여기 3.7 나왔죠? 여기 3.3으로 나왔네요. 3.3, 3.7 일단 두 개 나왔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여기 하나 있어요. 3.3 됐어? 그럼 다 3.3? 3.3 두 개에다가 3.7 하나 나왔지? 그 다음에 서술형 부분 여기죠? 어법 문제 6개죠? 3개죠? 각 2점씩 해갖고 그래서 6점짜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4문제가 나왔어. 그럼 우리가 단순 계산하더라도 그냥 대충 계산하면 한 17점 정도가 되는 거야. 어법에서
그러면은 기준이 어때요? 엄청 크죠? 여러분이 지난번에 시험을 봐서 알겠지만 80점대 후반 받아도 2등급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점수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17점이야. 어법만 놓고 봤을 때. 나머지를 다 맞아도 83점이거든. 그럼 몇 등급이에요? 3등급. 재수없으면 4등급이에요. 됐어? 그러니까 주역구에서 어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적지 않다라고 우리가 일단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 됐지? 자,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학습을 할 때 물론 학습 방향성은 다 똑같아. 내가 지금까지 했었던 이제 글의 세부적인 내용, 전체적인 내용, 어법적인 거, 요약, 뭐 유의어 다 해야 돼. 우리는 결국에 우리가 최상위권을 노리려면은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어디에 좀 더 무게를 두고 학습을 할 것인가 이거를 파악할 필요가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은 크게 세 가지를 중점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데이터, 전체적인 내용. 두 번째는 어법이야. 어법은 조금 내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아까 이제 여러분 서술형 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영작에 관련된 게 꽤 많이 나오고 있어. 지금 논술형 3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논술형 5번 얘도 영작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영작 두 문제 합치면 몇 점이야? 10점이에요. 10점. 6점에 4점이거든. 이것도 대점이 되게 크죠. 여기에서 이제 실수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특히 서술형 5번이나 3번 이런 영작 부분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겠다. 그리고 어법 같은 경우는 지금 1학기 때는 다 서술형에서 요 유형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2학기 때도 똑같은 유형으로 나올지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좀 오래되긴 했는데 한 2년, 3년 정도 됐어요. 좀 오래됐어. 근데 그때 주협에서 한번 엄청 변태 같은 문제를 한번 낸 적이 있거든, 어법으로. 어떻게 냈었냐면 시험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해갖고 여기까지가 일단 본문이야. 여기까지.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밑줄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이 상태에서 자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게 몇 개냐가 서술형으로 나왔었어요. 몇 개냐. 정답도 기억나. 12개였어. 미쳤죠? 이렇게 냈었어. 시험을. 그렇게 냈었어.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2학기 때 대비할 때 1학기 때와 조금 달라지는 점은 뭐여야 하냐면요. 어법에 대한 대비를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1학기 때는 선택형 어법을 기반으로 학습을 해왔었단 말이에요. 선택형 어법. 근데 지금 대부분 내는 건 뭐예요? 밑줄형 어법으로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객관식에 대한 대비가 되려면 당연히 밑줄형 어법에 우리가 그 어법에 대한 이유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변형 문제에 대처가 가능하겠고 심지어 밑줄 없는 버전으로도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밑줄 없는 버전. 왜?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그렇게 만약 문제가 나온다면 이거 제대로 맞추는 사람 거의 없어질 겁니다. 킬러 문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지난 1학기와는 다르게 추가로 좀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도식화하고 요약문 쓰고 이런 거 다 했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대로 갈 거예요. 왜? 중요하죠. 대입하기 중요하다는 거 아까 실컷 얘기했으니까. 되셨죠? 자,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틀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내신 대비 이제 수업을 할 건데, 일단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숙제를 이제 메일 해서 이제 보내는 쪽으로 이제 했었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이제 어떤 특정 사람은 그걸 메일 해서 내가 보내게끔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전체적인 틀로서는 메일에서 보내는 거는 일단 안 하는 쪽으로 제가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은, 매일매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내는 게 생각보다 이익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최대한 노가다를 좀 안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좀 이제 제가 바꿨고요. 숙제는 제가 이제 전에 카톡으로 보내드린 대로 매번 이렇게 일정량을 보내줄 거니까 그 부분만 여러분께서 잘 수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교과서 제외하고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있잖아요. 이번에 니네 시험 범위가 교과서 한 거밖에 안 나온다면서. 그치? 나머지 다 외부 지문에서 나온다 했잖아. 그러면 외부 지문이 아마 지난번과 비슷하게 한 30지문 정도 나올 것 같거든? 왠지? 왠지 그럴 것 같아. 그냥 내 느낌에는. 그러면 그 외부 지문 같은 경우는 워크북을요. 제가 지금 좀 종류를 두 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두 개? 이 두 개를 다 하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좀 그룹핑을 할 겁니다. 그룹핑. 그룹핑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러분이 토요일날 5시 반에가 수업이 끝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5시 반. 그래서 5시 반에 수업이 끝나면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봤던 시험지를 제가
전부 다 확인을 할 겁니다. 한 명씩요. 한 명씩 수업 끝나고요. 한 명씩 다 확인을 할 거고요. 미리 말하면 이제 오늘은 부분해서 테스트를 봤죠. 교과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어법 테스트를 볼 거예요. 그러면 그 어법 테스트와 그리고 이제 부분해석 테스트랑 그 지난번에 봤었던 우리 이제 전체 해석 테스트 있죠?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볼 겁니다.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제가 판단을 할 거예요. 제가 그룹을 나눌 거예요. 그룹을 나눠서 이 그룹한테는 이 워크북을, 요 그룹한테는 요 워크북을 줄 겁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친구는 뭐 이 내용, 워크북에서 이거보다는 다른 쪽을 학습하는 게 낫겠다. 뭐 하면은 이제 그 워크북을 하는 거고, 이 친구는 이쪽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 해갖고 좀 다른 워크북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워크북이 그냥 종류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숙제가 그 어떤 워크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토요일이나 다음 주 목요일쯤에 제가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교과서부터 바로 진도를 볼 건데 그 지난번에 여러분이 다 받았던 그 교과서 자습서 있죠? 홀로 된 거? 그거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학교에서 이거 진도 다 나갔니? 어떻게 되니? 나가는 중? 아직 다 안 나갔어? 어디까지 나갔어요, 혹시? 2까지만 나왔어요. 아, 본문 2까지? 네. 그러면 여기 뭐야? 그 라이언 라이츠 여기까지만 나온 거예요? 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가봅시다. 제가 이제 그 교과서를 할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그 본문의 제목을 같이 봐야 되고 글 전체를 관통하는 소재가 이 제목 부분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이 7과 제목이 Bringing Creativity into our Leagues 라고 나와있고 본문 제목을 보면 From Observation to Creation 이렇게 나와있거든. 그러면은 뭔지 모르겠지만 창의성을 우리의 삶에다가 가져다 준다라고 했고 관찰로부터 창의성으로 라고 나왔거든. 그러니까 아 뭔가 자세한 관찰을 통해서 뭔가 창의력을 발휘한다? 뭔가 이런 거와 관련된 내용이란 걸 우리가 일단 짐작하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는 그 관찰의 과정 그리고 창의성을 어떻게 발휘하는지에 대한 그 과정 이 과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내용을 위주로 보시면 좋을 텐데요.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 라이언 라이츠가 나와 있고 본문 3번부터는 센슬삭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와 있어. 근데 두 가지가 요 녀석과는 공통 소재야. From Observation to Creation이라는 녀석과는 공통 소재야. 공통 소재. 둘 다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고 그 관찰을 통해서 이렇게 창의성으로 그거를 이제 메꾼다라는 이런 내용은 똑같은데 다만 이제 그 중간 속에 나와 있는 컨텐츠는 조금 다르겠죠. 그리고 전개하는 방식도 약간 달라요. 라이언 라이츠 같은 경우는요 문제점이 일단 나오고 그에 대한 해결책이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나옵니다. 시행착오 이렇게 했는데 안 돼, 이렇게 했는데 안 돼, 이 내용이 본문에 다 나와 있어. 그런데 센슬삭스 같은 경우는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은 거를 보여주진 않습니다. 본문에서는요 본문에서 그냥 간단하게 결국에는 얘가 이걸 발명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퉁쳐버립니다. 그래서 센슬삭스는 시행착오에 대한 전개보다는 뭐랄까 좀 더 그 원리적인 측면으로서 좀 더 설명을 많이 하는 좀 설명문 속성이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 리처드 트레레라는 즉 라이언 라이츠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거는요 일치불일치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요. 그리고 흐름이 있기 때문에 순서에 관련된 문제로도 얼마든지 출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센슬삭스 같은 경우도 설명문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일치불일치 쪽으로 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기 뭐랄까 요지나 이런 쪽으로 출제를 할 수 있어요. 대입화학 쪽으로도 출제를 할 수도 있다. 근데 사실 제가 뭐 변형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과서는요 어떤 걸로든 출제할 수 있습니다. 유형이 무제한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특정한 뭐 표현도 중요하고 어법도 중요하고 전체적인 내용, 세부적인 내용 전부 다 중요하니까 우리가 전부 다 익힌다 라고 생각하고 글을 읽으면 됩니다. 됐지? 자 그러면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문장부터. 자 첫 문장부터가 중요한데요. 내가 부분 해석 테스트나 아니면은 그 너네 전체 해석 테스트 같은 걸 보면은 첫 문장부터 벌써 해석이 잘못된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어. 특히 요 내용. 요 내용이거든? 내가 지금 설명해 줄 텐데 잘 봐. 자, 리처드 트레레가 11살짜리 소년이래요. 케냐에서 산대요. 자, 근데 when 하고 뭐뭐 할 때 나오는데 when절이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when을 여기로 묶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그럼 주어 묶는 사람 어디 갔어? 여기가 한 덩어리가 아니고 요 전체가 한 덩어리야. 자, when절에서 이제 요 안을 보자면요, 뭐 할 때냐, 어느 날 upon ing 하면은 on ing랑 같은 뜻인데 뭐뭐 하자마자라는 거야. stable이라는 거는 원래 형용사로서는 안정된 이런 뜻이지만 명사로서는 어떤 축사, 뭐 마구간 이런 뜻이 있다. 그러면 축사에 들어가자마자 그가 발견했어. 대절 이하라는 걸 요 부분을 잘 보세요. One of his family cows니까 그의 가축 소들 중 한 마리가 have been killed. 죽임 당했었던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된 거죠. 수동태 나왔으니까 그 소 중 한 마리가 죽임을 당한 거겠죠. 자, 여기를 잠깐 보자면은 대과거 시제이면서 동시에 수동의 의미가 나왔거든. 그래서 얘는 어법으로 내기에 나쁘지 않은 녀석이야. 자, 왜 대과거 시제를 썼는가? 앞을 보면 found라는 과거 시제 나와있지. 자, 그러면은 이 두 시제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얘가 먼저 일어났으니까 대과거를 썼겠지. 그러면 얘가 왜 먼저 일어났는가? 해석으로 구분을 해야겠죠. 그가 축사에 들어가서 발견을 한 시점과 그 가축 소 중 한 마리가 죽어 있었던 시점. 그러면은 가축 소가 먼저 죽어 있었겠지. 죽임 당한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내가 발견한 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대과거가 되는 거고, 수동태를 쓰는 이유는 방금 전에 말했지, 소 입장에서 누군가를 죽인 게 아니라 죽임 당한 거니까. 그리고 뒤에 목적어도 안 나와 있으니까 수동형을 써야 된다.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다. 됐니? 자, 이어서 바로 볼게. 그래서 사자의 수경이구나. Not just Richard's family, but many of their neighbors.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좀 자세히 나누자면 이게 not only but also야, 얘들아. 여기 but 뒤에는 also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이 just는 only로 써도 돼. 똑같은 거야. 자, 우리가 not only but also를 쓸 때는 요 뒷부분에다가 스위치를 하는 거다. 여기다가. 됐어? Many of their neighbors잖아. many야, many. 복수잖아. 그러니까 복수에 맞는 동사 were 이게 나온 거다. 자, 바로 이어서 보자면 리처드의 가족뿐만 아니라 또 누구야? 그들의 이웃들 다수 또한 were putting up with, put up with라는 표현 나왔는데, 자, 미리 좀 말해줄게. put up with. 그리고 본문에 이따가 그 보다 보면은 나올 텐데요. 그 come up with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come up with. 그리고 하나만 더 쓸게요. catch up with라는 것도 있어요. 그럼 전부 셋 다 up with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래서 이 단어가 중요할 텐데, 자, 일단 put up with는 무슨 뜻이냐? 견디다. 어, 견디다. come up with는 뭐야? 생각해내다. 생각해내다. catch up with는 뭔가? 왜 여기서 말이 없어져? 얘는 본문에 안 나와 있는 거야. catch up with는 뭘까? 발견? 얘는 따라잡다. 그냥 따라잡다를 쓰면 됩니다. 캐치잖아, 캐치. 알겠죠? 자, 이렇게 up with가 붙는 시리즈 3개 나왔으니까 요거 좀 잘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견디고 있었답니다. The same problem. 똑같은 문제를 견디고 있었다. 똑같은 문제를 견디고 있었다는 거는 똑같은 문제에 대해 뭔가 그 역경을 겪고 있었다. 그냥 요 정도로 좀 의역이 되겠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인데 who had lost animals to the lions. 자, 여기 또 had lost 나와 있거든? 또 대과거 나왔네. 미리 말하면 이번 단원에서 대과거 시제가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제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자면 원래 시제 문제는 잘 안 나오지만 한 번쯤 나올 법할 수도 있습니다. 밑줄 하나 정도는 쳐줄 수 있어요. 이 정도로 나오면요. 여기에 wanted 과거 나와있지. 그럼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몇몇 사람들이 뭔가를 원한다는 시점과 그리고 이 had lost의 시점 두 개를 비교해봐야겠죠. 해석해보자면, 자, 사자들에게 그 동물들을 잃었던 몇몇 사람들은 사자를 죽이길 원했대요. 그럼 사자를 죽이길 원하는 시점, 이거랑 동물을 잃었던 시점, 당연히 동물을 먼저 잃었겠지. 그러니까 속된 말로 빡쳐서 이제 사자 죽이자 이렇게 하는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먼저 일어난 일이라 알 수 있겠습니다. So to protect their remaining cows and goats. 그래서 그들의 남아있는 소와 염소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를 죽이기를 원했답니다. 자, 여기도 별거 아닌데 여기 remaining 요 부분 있잖아. remained라고 쓸 수 없다, 이거. remained 안 된다. 이거 좀 주의하고. 우리가 남겨져 있는이니까 왠지 ed형을 쓸 것 같은데 그냥 간략하게 말할게. remain은 자동사야. 자동사는 뭐가 안 돼? 수동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remained로 쓸 수 없다. remaining 자체가 남아있는이란 뜻이야. 됐지? 이어서 갈게. 자, 근데 however 나왔어요. 자, 요 문장 읽고 내가 잠깐 정리하고 갈 거야. 자,
However, 그러나 that 그것은 would have brought another problem. 여기 잠깐 보자. would have PP가 나왔거든. 이 부분이 뭐냐면 가정법이야. 가정법. 가정법. 좀 정확하게 말하자면 would have PP 나왔으니까 가정법 과거겠냐? 과거 완료겠냐? 과거 완료. 과거 완료야. 과거 완료. 자, 이 부분은 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쌤, if가 없는데요? 왜 가정법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 가정법의 본체는요, if가 아니에요. 가정법의 본체는 조동사의 과거형이야. 조동사의 과거형. 내가 다시 한번 말해줄게. 우리 조동사의 현재형들 있죠? can이나 may나 이런 애들 있지. 조동사의 현재형은 기본적으로 추측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뭐뭐 할 수도 있다? 이런 추측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조동사의 과거형은 기본적으로 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if가 있다고 해서 가정법인 게 아니고 아! 조동사의 과거형이 나오면은 가정적인 의미로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다. 됐어? if를 그냥 안 썼을 뿐이야. 실제로는 이렇게 안 했다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안 한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대시 가리키는 건 뭐냐면요. 바로 사자를 죽이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됐어요? 대시 뭐다? 사자를 죽이는 행위. 대시 가리키는 거. 사자를 죽이는 행위. 자, 근데 사자를 죽이는 행위가 어떻게 할 수 있다? Would have brought another problem인가?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오케이?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올 것이래요. 그 다음에 콤마 4 나오는데 야 콤마하고 4 나오면요 그냥 왜냐 하면으로 해석하면 되더라. 여기서의 4는 참고로 접속사야. 접속사. 됐어? 접속사로서 왜냐 하면이란 뜻이야.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 나온 거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사자들이 are the top tourist attraction. attraction이라는 거는 원래 명소라는 뜻인데 주어가 사자니까 명물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지. 그러면 케냐의 최고의 관광 명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리고 are protected by law. 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잠깐 멈추고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이 글은 철저하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문제점과 해결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문제점. 먼저 써볼게요. 자, 문제가 뭡니까? 사자의 습격으로 인해서 가축을 잃게 된다. 이게 문제죠 지금. 그렇죠? 사자의 습격으로 인한 가축 손실이 되는 거죠. 이거죠. 이게 지금 문제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해결책을 이제 계속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해결책으로서 첫 번째 생각하려는 게 뭐였습니까? 사자를 죽인다는 거였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나온 거야. 근데 이렇게 해서 해결이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했어. 자, 이거는 해결이 안 돼. 왜 해결이 안 된다? 지금 두 가지를 말했거든. 첫 번째는 뭐야? 사자가 관광 명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관광 명물. 관광 명물이니까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는 거겠죠. 법에 의해 보호. 자, 근데 여기에서도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아래 내용을 보면은요. 이 내레이션 나와 있거든. 게다가 그들의 개체수가 are decreasing, 감소하고 있다고 하잖아. 됐어? 그러면은 사자 개체수 감소 중.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겨. 됐어요? 자, 그래서 쌤이 계속해서 쓰는 거는 왼쪽에 있는 거는 해결을 재현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오른쪽은 해결을 하려고 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알겠지? 자, 사자를 죽이는 게 그러면은 능사가 아니겠네요?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되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아이디어를 떠올려야겠지. 자, 이어서 볼게. Members of Richard's family. 자, 리처드의 가족의 구성원들이 took turns guarding the cows 하고 나왔는데 이 take turns eyeing 하면은 번갈아가며 뭔가를 한다라는 뜻이야. 참고로 본문 1, 2번에서 이 표현이 두 번 나오거든? 그러니까 잘 알아둬라. take turns eyeing. take는 뭔가를 취하는 거, turn은 순번을 말하는 거죠. ing 하는 데 있어서 순번을 받는다는 거야, 직역을 하면. 그래서 이 ing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얘가 순번 받고, 그 다음에 제가 순번 받고, 또 내가 순번 받고. 됐어요? 그래서 번갈아가며 뭐뭐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순번을 정해서 이제 이 소들을 지켰다는 거죠. in the still at night, 밤에 축사에서.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한 건 뭡니까? 좀 소위 말해서
불침번 선 거죠? 뭐 불침번 그렇죠? 어 아, 불침번이라 쓸게요 제가. 불침번을 썼어. 자 근데 이걸로 해결이 되는 건 still 여전히 when everyone was asleep 모든 사람들이 잠자고 있을 때 사자들은 were able to get through the fence 그 담장을 넘을 수가 있었답니다. 통과할 수 있었대요. 그럼 결국엔 뭡니까? 이것도 문제죠. 어 모두가 취침 중인데 일때 습격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죠? 아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자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뭐 24시간 365일 이렇게 불침번호를 계속 쓸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 현실적으로 힘들죠. 그러니까 모두가 어차피 이제 자는 그 타이밍이 있을 텐데 그때 또 쏙 들어가고 또 이제 습격을 하는 거야. 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이어서 또 볼게. 아 그래서 Richard first set up a series of torches on the fence. 자, 리처드가 그 이제 펜스에다가 이제 횃불, 1년에 횃불을 이제 설치를 한번 해봤답니다. 그는 알고 있었거든. 사자들이 불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됐죠? 자, 그럼 이번에는 뭡니까? 담장에 횃불 설치를 했습니다. 횃불 설치. 자, 이걸로 해결이 됐을까?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은 What he did not know was the house where lions are. 자, 이 문장 나왔는데 이 문장 별표 좀 하자. 중요하거든? 왜 중요하냐면요. 시험에 되게 잘 나갔어요. 서술형, 명작으로요. 어, 이게 약간 그 서술형 1번으로서 되게 단골로 잘 나오더라고. 이거 가자고에서도 한번 나왔었고 예전에 주역고에서도 한번 나왔었어요. 이 문장 되게 잘 나옵니다. 어, 일단 첫 번째, 여기서 포인트가 관계대명사 what을 썼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가 관계대명사 what이 나오면은 단수 취급이 된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뒤에 간접의문문의 어순에 관련된 것까지 때문에 요 문장 자체가 시험에 잘 나왔었으니까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what he did not know니까 he did not know 이 know에 대한 목적어가 없지.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을 써준 거야. 그가 알지 못했던 것 그것은 무엇이었다? How smart lions are 얼마나 사자들이 똑똑한지였다 라는 건데요. 자 여기서 또 주의할 점 여기에서 영작할 때 또 의외로 많이 틀릴 수 있는 게 여기 did not know 과거시대야 was 과거시대야 근데 are 현재시대지 그치? 이런 걸로 또 많이 틀린단 말이야 이런 거 시제 때문에 선생님 여기 과거 여기 과거인데 여기는 왜 현재를 썼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시제는 일반적 사실을 나타낼 때 현재시제 쓰거든 근데 여기서 사자가 똑똑하다라는 건 뭐야? 일반적 사실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are라는 현재시제를 쓴 거다 이런 거 좀 주의하고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 여기에 smart가 지금 위에 보면은 보어라고 쓰여 있거든 보어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원래 어순은 lions are smart일 거 아니야 그치? 이게 원래 어순이잖아 근데 이 how라는 녀석이 앞에 오면서 이 smart를 이렇게 앞으로 끌고 간 거야 됐어? 그래서 how smart라는 형태가 된 거고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의 주어 동사니까 의문사 주어 동사라는 어순으로 나오게 된 거다 되니? 그래서 어순에 관련된 것, 스위치에 대한 것,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한 영작 모든 게 이 짧은 문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작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알겠지? 제가 외우라는 소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 문장은 외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간 문제는 뭐였답니까? 불을 무서워하는 건 아는데 아 근데 이 트레레가 몰랐던 거는 사자들이 얼마나 똑똑한지까지는 잘 몰랐대요 그럼 뭐 똑똑하다는 게 뭔데? 이어서 보자면 When the lions found out that no one was wrong 자 사자들이 알아챘을 때 대절을요 아무도 주변에 없다는 걸 알아챘을 때 그들은 entered the stable 축사에 들어갔고요 어쨌든간 그 가축소들을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여기 잠깐 보면은 여기 별건 아니지만 이 엔터라는 게 이게 타동사거든요 타동사 그래서 enter to라든가 enter into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쓰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enter to enter into 표현이 있기는 한데 근데 해석이 달라져 근데 그건 내가 생략할게요 그냥 엔터는 뒤에 목적어가 바로 온다 이 정도로 생각해라 자 그래서 어쨌든간 공격했대 자 그럼 담장에 횃불을 설치했더니 이제 이번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습격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을 때 습격을 한다
구성하는 건 맞아. 근데 횃불만으로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대충 이제 눈치를 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일단은 사자가 언제 습격을 안 했냐면은 우리가 흐름상으로 알 수 있는 게 불침번을 설 때는 일단 습격을 안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이 뭐라 나왔는데 모두가 잠들었을 때 습격했다라고 나와 있죠. 이 3번 내용을 봐도 또 알 수 있는 게 뭐야? 횃불을 설치했지만 사람이 없을 때 습격을 했어요. 그럼 결국에 포인트는 뭐야? 누군가가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됐어요? 뭔가 사자가 무서워하는 뭔가를 설치해봤자 사람이 없다는 걸 알면 그냥 습격하는 거예요. 됐지? 이게 이제 포인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리차드도 똑같은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얘가 뭐 했냐면 다음으로 리차드가 스케어스크로우를 설치했답니다. 허수아비를 설치했대요. 근데 there were of no use either 이렇게 나왔네요. 자, 요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of no use가 useless랑 같은 뜻이다 이렇게 나와있지. 이게 뭔 말이냐면은 소용없는인데 of에다가 얘들아 그 추상명사가 나오면 이게 형용사가 돼. 형용사 이렇게 되거든. 자, 예를 들어보자면 of importance라고 써볼게. of importance. 그럼 얘는 무슨 뜻이 되냐면 important가 되는 거야.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of의 use가 나왔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 useful이 되는 거야. 됐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근데 여기에는 뭐가 붙었냐? no가 붙어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쓸모가 없는 이니까 useless라는 녀석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또 별거 아닌데 하나 말씀드리면 either라는 녀석이 나왔는데 either는 그냥 또한이야. 또한. 됐어?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to를 쓰지 않는데 either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부정문에서 쓰고 to 같은 경우는 이제 긍정문에서 쓰거든. 근데 뭐 별건 아니니까 그냥 요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간 그것도 소용없었답니다. 자, 그럼 네 번째가 뭡니까? 허수아비 설치예요. 허수아비 설치. 자, 근데 이것도 뭐다? 효과가 없었다라고만 말했어요.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효과가 없었는가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왜 효과가 없었을 것 같아? 뭐라고? 가만히. 맞아요. 그겁니다. 가만히 있어서. 우리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왜냐면 뒷내용을 봐도 이제 알 수 있는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 얘는요 움직이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자는요.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걸 무서워하는 건데 사람이 형상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효과가 없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제 리차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횃불을 들고 있으면서 동시에 횃불이 움직여야 돼. 그래야 효과가 있겠죠. 그렇죠? 이쪽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다음 내용을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보시면 He had to find a way. 자, 그는 방법을 찾아야 했어. 어떤 방법? To stop the lions. 사자를 막을 방법을요. Before he lost another cow. 그가 또 다른 소를 잃기 전에요. 자, 이어서 봅시다. 자, 우리 소제목을 잠깐 다시 한번 기억해봐. 여기 본문 제목. 본문 제목이 뭐였어? From observation to creation. 됐어? 근데 아직까지는 이 리처드라는 애가 observation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다 자기가 추론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쵸? 자, 여기까지는 그냥 지가 알아서 추론을 한 겁니다. 자, 요 내용 지울게요, 이제. 이거 다 지워도 되지? 지운다. 내가 이제 5번으로 쓸 건데, 5번으로 쓰기 전에 앞서서 이제 뭘 한 겁니까? 이제 사자의 행동을 관찰하는 겁니다. 관찰. 이 글의 아주 핵심적인 표현이죠. 관찰이라는 것 자체가. 관찰을 통해서 이제 뭐로 이어지는 거야? 창의성 또는 발명 이런 걸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니까 관찰이라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Observer라는 표현. 리처드는 관찰했어. 라이언의 행동을요. One night. One night 밤에. He took a torch. 그가 토치를 들고 다녔습니다. 횃불을요. 그리고 worked around the stable. 그 축사 주변을 걸어다녔답니다. 이렇게 들고 걸어다녔대. He sensed. 그가 감지했어. 대접이어를요. 사자들이 어둠 속에 바깥에 있다라는 것을 감지했어. 근데 그들은, 즉 사자들은 would not come near. 근처로 오지 않았을 거랍니다. If 나와있죠. 뭐 한다면요? 만약에 그들이 생각한다면요. 여기는 대신 생략된 거고. 자, 그 대절 내용이 무엇입니까? Somebody was working around to protect the cows. 아, 소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가 주변을 걸어서 돌아다니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안 들어왔다는 거야. 아까 말했지. 결국 이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관찰을 통해 알게 된 게 무엇입니까?
4자는 뭔가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알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됐어요? 어. 누군가 움직이고 있다. 아. 있다는 것을 알면 이제 습격을 안 한다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움직인다는 거야. 움직인다는 거. 됐어? 이게 포인트죠. 자, 이거를 이제 뭘 통해 알게 된 거야? 관찰을 통해 알게 된 거야. 관찰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움직이고 있다.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사자한테 이제 티를 내야겠죠. 그래야 얘가 습격을 못할 거 아니냐. 그지? Then, 그리고 나서 he had an idea of moving towards. 이렇게 딱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때 그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게 바로 뭐야? 움직이는 횃불이 된 거죠. 움직이는 횃불. 자, 그래서 5번에다가 이 행동 관찰을 통해서 나오게 된 건 5번 맞지? 순서. 이게 바로 뭐다? 움직이는 횃불이야. 움직이는 횃불. 근데 생각을 해봐. 움직이는 횃불을 이제 사람이 들고 이렇게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냐. 그렇잖아. 그럼 뭔가 이거를 자동화한다면 좋겠죠.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도 뭐 사람들이 어디 밖에 나가 있을 때도 이게 계속 움직이는 횃불이 존재한다면 사자가 습격을 안 할 테니까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To lions, 사자들에게 움직이는 횃불은 could only mean, 자, 의미할 뿐이었어. 대절이야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즉 횃불을 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었어. 자, 콤마하고 위치 나왔으니까 계속적 문법이지. 그리고 그것은 would stop them from approaching the stable. 자, 이 문장도 좀 중요하니까 여기 좀 잘 보겠습니다. stop 나왔고요. from 나왔고 여기 ing 나와있죠. 자, 요거는 뭐 어휘 문제에서 워낙 단골로 나오는 녀석이라 요 놈은 좀 따로 여기 위에다가 제가 필기할게요. 자, stop 목적어 from ing지. 자, 그래서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맞다라고 해석하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 stop과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이제 굉장히 많죠. 그 시리즈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keep, 그 다음에 뭐 prevent, 그 다음에 뭐 ban, 쉬운 단어들. 약간 난이도 있는 단어 여기 안에다 쓸게요. 공간이 없어서. prohibit, 금지하다. 그 다음에 inhibit, 억제하다. 그 다음에 forbid도 금지하다. 그 다음에 discourage, discourage도 맞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정도? 아, 블락만 쓸까? 블락? 차단하다, 맞다. 네,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다 stop과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야. 뒤에 나오는 형태도 똑같아요. 목적어 from ing 똑같아, 다. 다 바꿔 쓸 수 있다. 요거 다 써놓으세요. 중요한 단어들이니까. 창영아, 그만 졸아라. 전날 되게 졸아. 자, 다시 한번. 그래서 stop 대신에 쓸 수 있는 애들. 다 썼죠? 다 썼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approach라는 단어를 좀 하나 말해줄 건데 approach가 뭐뭐에 접근하다잖아. 근데 저 단어의 특성이 하나 있어서 내가 여기다가 쓸게, 쟤는. 얘들아, approach가 이렇게 말할게. 뒤에 명사가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to 명사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 둘 다 있거든. 어떤 차이가 있을까? 더워. 언제 이렇게 쓰고 언제 이렇게 쓸까? 예, 맞습니다. 위에 거는 동사일 때고요. 아래 거는 명사일 때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아래 거는 뭐냐? 아, 위에 거는 뭐냐면요. 뭐뭐에 접근하다가 돼요. 접근하다. 즉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야. 됐니? 아래는 뭐냐면 to 명사가 얘를 꾸며 주는 거야. 이렇게. 얘를 꾸며서 이때는 뭐뭐로의 접근 이렇게 해석이 돼요. 뭐뭐로의 접근. 됐냐? 그러니까 approach 뒤에 to가 왔다면 얘가 명사로 쓰였다. approach 뒤에 명사가 바로 나왔다. 그러면 동사로 쓰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동명사니까 동명사에 대한 목적어 어떤 테이블이 그냥 바로 나온 거지. 여기에 to 붙이면 안 되겠죠, 당연히.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는 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약간 내가 좀 변형을 해보자면 여기 approaching이라고 나온 거를 ing를 빼버리는 거야. 그냥 어프로치로 써버리는 거야. 그럼 명사가 되죠.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to the stable 이렇게 써도 돼.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축사로의 접근 이렇게 되는 거지. 됐냐? 이래도 어법상 맞는 거다. 알겠어요? 근데 approaching이라는 지금 동명사 형태가 됐을 때 뭐예요?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니까 the stable이 바로 나온 거야. 이해돼요? 뭔 말인지? 응. 자, 혹시 이해 안 된 사람 있으면 저한테 따로 물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자들에게 움직이는 횃불은 뭘 의미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아 그걸 들고 다니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축사에 접근할 수가 없구나. 이걸 이제 의미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좋아. 애들이 접근 못한대.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가 남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야? 이게 문제잖아, 그렇죠? 그래서 how 콤마부터 있고 여기 콤마부터 있죠? 삽입돼요, 삽입구. 그러면 he thought himself 그가 스스로에게 생각하기를 어떻게 could he make 그가 만들 수 있겠냐 이 잠깐 건너뛸게요. appear 뭐뭐처럼 보이게 that a torch was moving 횃불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겠느냐. 자, 이 부분 좀 설명 좀 드릴게요. 공간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내가 쓸게요. 얘들아 우리 그 수거 같은 표현 중에 이런 거 있어. It seems that 주어 동사 이게 어떻게 해석하죠?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보이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치? 그럼 여기 혹시 이시 뭔지 알아요? 가주어? 가주어 아니에요. 가주어 아니고요. 아니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얘가 상황을 나타내는 이시라고요. 상황을 나타내는 이시. 아니 몰라도 돼 이거.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뭐처럼 보이다 라고 해석을 할 때 이 seems 대신에 우리가 appear를 쓰기도 하거든. 똑같은 뜻이야. It appears that 뭐뭐처럼 보이다. It seems that 뭐뭐처럼 보이다. 똑같은 뜻이거든. 그럼 잘 봐봐요. 아 참고로 이 대절은 seem에 대한 보어 역할입니다. 보어 역할. 참고로 말하면.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이걸 하나 알고 가고 자, 요 구조를 봐봐. 요 구조에서 make 나와있지. 이 make가 뭐냐? 사역동사야. 사역동사. 사역동사에서 중요한 특징은 두 개가 있어. 첫 번째, 너네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쓴다는 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방금 말했지만 오형식 구조라는 거야. 목적격 보어가 온다는 건 오형식 구조라는 거지. 잘 봐봐. 잘 따라와야 돼. 얘들아, 오형식 구조에선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둘이 무슨 관계지? 주어 동사 관계다. 됐어? 우리가 주술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얘기하잖아. 오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주어 동사 관계라는 거야. 주어 동사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그럼 하나 말했어. 근데 지금 주어, 지금 목적어 자리에 뭐가 나왔어? 이시 나왔지. 이 이시 뭐야? 이거야, 이거, 이거. 됐어? 그래서 너네 자습서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상황이라고 글씨가 조그맣게 써있거든? 그게 뭐야? 이거야, 이거, 이거. 됐어? 그럼 여기에서 이는 뭐야?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야. 너네가 좀 착각할 수 있는 게 이 이시 감옥적어 아니다 이거. 감옥적어 이시랑은 달라요. 감옥적어 이시라면 해석이 달라져. 왜냐면 대절이라 해석할 때 뭐뭐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야 돼. 목적어니까. 근데 뭐뭐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이 안 되거든. 뭐뭐하는 것처럼을 해석되잖아 지금 보면. 됐어? 그러니까 감옥적어가 아니야. 감옥적어 지목적어가 아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 얘네들을 어떻게 보면 된다? 얘는 그냥 상황을 나타내는 이시야. 당연히 댐 같은 걸로 쓰면 안 돼. 입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they seem that이라고 안 쓰잖아. 무조건 it seem that이잖아. it seem that.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동사원형 써야 돼. 사역동사 나와 있으니까. 알겠지? 해석은 별거 없어. 여기 보면 생략하고 how 부분만 잘 보면 돼. 어떻게 그가 만들 수 있느냐? 해석 없고 대절이야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느냐.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횃불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어떻게 그가 만들 수 있을까? 됐지? 해석 별거 없죠? 해석보다는 뭐야? 어법적 특징이 중요한 거야. 어법으로 내기 굉장히 좋다. 이슬 내도 되고 어피어를 내도 돼. 어법으로. 됐어? 둘 다 낼 수 있어. 자, 이어서 볼게. After less of trial and error. 자, trial and error 하면 무슨 뜻이야? 시행착오. 그러면 많은 시행착오 끝에 리처드가 마침내 만들어냈어. 시스템. 어떤 시스템? A flashing LED light. 자 그러면 깜빡거리는 LED light의 시스템을 만들어냈는데 자 여기서 powered 이하 나와있죠. 여기서 ED형을 쓴 이유는 뭐냐? LED light가 작동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과거분사형을 쓴 거다. 그러면 낡은 자동차 배터리에 의해 작동되는 LED light를 발명한 거야. 근데 그 자동차 배터리가 어떤 거냐? That was charged by a solar panel 이라고 나와있죠.
태양 전지에 의해서 충전되는 그런 자동차 배터리들. 됐어? 그러면 이제 아니 케냐라고 했으니까 이제 아프리카 지역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막 전기 같은 걸 구하기가 되게 힘들 텐데 태양열이라면 얼마든지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태양열로 인해서 이렇게 충전되는 그 이제 배터리를 이제 구해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LED 라이트를 이제 이렇게 깜빡깜빡 이렇게 정렬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뭐 별거는 아닌데 여기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 세트로 나와 있지? 생략 가능하다. 알겠죠? 여기서 생략 가능하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시험에서는 어떤 문제를 출제할 때요, 이런 애들을 생략해버리고 여기다가 밑줄을 쳐버린단 말이야. charge들 이런 데다가. 그럼 여기서 만약에 i인지 이렇게 나와 있으면 틀리겠죠, 사람이. 오케이? 아니면 동사처럼 쓸 수 있겠죠. 그냥 charge 뭐 예를 들어 그냥 charge 이렇게 쓸 수 있겠고. 됐어요? 이런 당연히 틀리겠죠. charged라는 형태만 가능합니다. 자, 이 가서 볼게요. Richard set the light up along the fence. 자, 얘도 별거 아닌데 여기 the light 있잖아. 요 녀석을 요 up 뒤에다가 써도 돼요. 알겠죠? Set up the light 이렇게 써도 된다고. Set the light up 해도 되고요. 자, Richard는 그 fence를 따라서 이제 그 전구를 설치했답니다. 이어서 가볼게요. At night, 밤에 the light could be seen. 그 불빛들이 보여질 수 있었대요. 축사 바깥쪽에서요. 그리고 take turn ing 또 나왔지? 번갈아가면서 뭐하다. 그래서 번갈아가면서 깜빡거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아까 우리 초반부에 보면은 횃불을 당장에다 설치했을 때 효과 있었어요? 효과 없었죠. 그렇죠?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횃불이나 불빛 자체가 포인트가 아니라 얘를 들고 돌아다닌 것 같이 느낌을 주는 게 포인트잖아.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담장이 만약 이렇게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담장이 있고 여기다가 이제 설치를 했다고 쳐봐. 그럼 얘가 항상 불빛이 나면은 효과가 없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불렀다가 꺼지고 여기, 여기 이렇게 딴딴딴딴딴 신호등 가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전멸하면서 바꿔야겠죠. 그러면 사자들 입장에서는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움직이는 것처럼. 이해되시죠? 이게 포인트였던 거야. 자, 그래서 그리고 그것은 appeared, 보인답니다. as if, 마치 뭐인 것처럼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이게 포인트야, 이게 포인트.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횃불 자체가 포인트가 아니라 사람이 돌아다닌다는 게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자, 이어서 갑니다. never again 하고 부정어가 맨 앞에 나와있네. 그러면 당연히 도치 생각해야겠죠, 그렇죠? 지난번 기말고사에서 또 이제 도치에서 우리가 또 뼈아픈 예. 실수들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항상 도치 나오면은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게 요 어순을 좀 주의하라는 겁니다. 어순 주의. 얘는 사실 영작으로 내기엔 너무 짧고 어법 정도로는 뭐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다시는 사자들은요 리처드의 펜스를 넘지 않았답니다. 리처드는 이 시스템을요 라이언 라이트라고 불렀대요. 이어서 this simple and practical device. 이 간단하고도 실용적인 장치, 즉 라이언 라이츠는 did no harm to lions. 자, 여기도 잠깐만 자. 자, 볼게요. 잠깐만 아까 이거 쓰다 말았는데 얘가 결국에는 라이언 라이츠가 된 거죠. 그래서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 이러고 끝난 겁니다. 요 부분을 좀 잠깐 볼 건데. Did no harms to lions. 요 부분인가요? 이 부분?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을 여태까지 시험에 낸 적은 없더라고요, 학교들에서.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 입장에서는 낸다면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의외로 많이 못 풀 것 같은데 내가 한번 퀴즈 내볼 테니까 니네가 맞춰봐요. 퀴즈를 먼저 내볼게. 잘 봐. 지금 요 부분인데요. 지금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 자, 이렇게 바꿨어요. No를 not으로 바꾼 거야, 그냥. No를 not으로. 자, 질문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아, 참고로 말하면 harm이 여기서는 명사로 쓰인 거죠. 여기선 뭐야? 동사로 쓰인 겁니다. harm은 명사, 동사 둘 다 있어요.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 학교를 아직 못 봤어요. 근데 내가 만약 학교 선생이라면 난 이렇게 될래. 맞을 것 같아요.
현준아 맞는 것 같아. 맞죠? 그래? 내가 몇 명만 들어보는데 시험아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왜 현준이가 맞다 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용성이는 어때?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맞을 것 같은데. 맞을 것 같아? 창영아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어우 씨 2대2로 가야겠네. 자 일단 얘는요 어법상 틀렸습니다. 얘는 어법상 틀렸어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 갑니다. 어떻게 해야 맞게 바뀔까요 그러면? 2를 없앤다? 또 다른 의견은? 자 2를 없앤다는 의견은 나왔고 또 다른 의견 없어요? 없어? 네 2를 없앤다고 봤습니다. 이게 맞아요.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있는 harm 있죠 harm. 이거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단어 approach 있지? 걔랑 똑같은 거 됐어? 걔랑 똑같아. 자 아까 harm이 동사로 쓰일 때는 뒤에 목적어가 나와서 뭐뭐에 해를 끼치다가 되는 거야. 동사로 써. 그런데 harm에다가 to 명사 이렇게 나와. 그럼 이때 뭐가 되는 거야? 뭐뭐에 대한 피해 이렇게 되는 거야. 됐냐? 아까 어프로치랑 똑같이 어프로치 목적어 뭐뭐에 접근하다 어프로치 to 명사 뭐뭐에 대한 접근 똑같은 거야. harm은 타동사야 얘들아. 뒤에 목적어가 바로 나와. 알겠지? 근데 지금 이게 뭐로 인해서 변화된 거야? 나타나 때문에 바뀐 거잖아. 그쵸?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면 얘들아 노라는 녀석 있잖아. 노가 형용사야 품사가. 그래서 얘가 harm을 수식하는 거야. 얘가 형용사니까 명사 꾸며주는 거거든. 그래서 did만 동사가 되는 거야. 됐냐? 그런데 아래 거는 뭐냐면 not 있잖아 not. not은 부사거든. 그래서 did나 harm이 한 세트로 동사가 되는 거야. 그럼 뒤에 어떻게 나와야 돼? 목적어가 바로 나와야 되니까 to가 빠져야겠지.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별거 없죠? 근데 저는 이렇게 되면 좀 많이 틀릴 것 같아요. 여기에서 어떻게 시험을 내는 거야? did not harm to lions 이렇게 되는 거야. did not harm to lions.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밑줄을 치는 거겠죠? 이렇게 쫙 맞냐 틀린다 이런 식으로. 됐어? 당연히 틀리겠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할 수도 있다. 이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본문 내용을 볼게요. 자 이 간단하고 실용적인 장치가 did no harm to lions. 자 사자에게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사람, 가축, 사자가 마침내 were able to make peace. 평화를 만들 수 있었답니다. with one another. 서로서로요. 됐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이 해결을 하려면요 사자의 스케어로 인한 가축 손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축이 손실을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사자도 죽이면 안 됩니다. 이게 동시에 만족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라이언 라이트를 통해서 모두가 피해를 보지 않게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이언 라이트는요 또한 work for other wild animals. 또 다른 그런 야생 동물들한테도 효과가 있대요. 이거는 별거 아닌데 저는 내용적으로는 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부 내용, 세부 내용. 왜냐면 우리가 라이언 라이치니까 이름이 사자한테만 효과가 있다. 만약에 위글에 대한 내용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사자에게만 효과가 있다 한다면은 이거 불일치죠. 됐어요? 사자 말고 다른 애들한테도 효과가 있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내용이 일치해서 틀리지 말자고. 자, 리처드의 라이언 라이치는요 지금 비, 빙, 피피 비동사의 ing는 하고 있는 건데 비동사의 pp 나왔으니까 수동태죠. 진행형 수동태입니다. 뭐뭐 되고 있다. 케냐 전역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정리한 버전대로 가자면 총 4번의 시행착오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결국에는 관찰을 통해서 아 움직이는 횃불을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결과가 도출된 거고 그래서 라이언 라이츠를 발명해서 효과가 있었다라는 결론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본문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관찰을 통해서 창의성을 발휘했더니 효과가 뛰어났다라는 쪽으로 내용이 연결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본문 1, 2번까지는 끝났고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본문 3번을 좀 이어서 볼게요. 학교?
선생님 변했어. 뒤꿈치 아니 뒤꿈치 아니 그 가운데 팔이 있다가
거기가 어디까지 갈 거기가 지금 지금 튀어 나왔어. 거기가 이게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야? 거기 가운데 뒤에. 이거. 아 슬리퍼 이렇게 뒤꿈치 이렇게 있고 늘려 있고 이렇게. 와 얘도 마찬가지로 문제점과 해결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글 자체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시행착오 과정보다는 이제 원리적인 측면의 얘기가 좀 더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자면요. 테나스 시노시카가 이제 어린아이였는데 뭐 할 때였냐면은 한 경찰관이 그의 할아버지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라고 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볼게요. 그 노인은 having fun. 자, 발견되었는데 very aimlessly on the street.
자, 길거리에서 aim은 목표인데 less가 컸으니까 목표가 없는 거고요. ly 컸으니까 부사죠. 그래서 목표가 없이, 정처 없이 이 정도로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길거리에서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발견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직 뒷내용 읽기 전에 우리가 이 두 문장 읽고 포인트 딱 두 개만 짚고 갈게. 첫 번째는 뭐냐면 케네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의 할아버지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남자가 둘이네? 그러면 지칭에 대해서 한 문제 정도 출제할 수도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he나 his나 him 등장할 때마다 얘가 누군지 이걸 한번 파악하면서 가보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요 found라는 녀석인데 잠깐 보시면 이 find 목적어, 목적격, 보어, 오형식 구조로 쓰일 수 있거든요. 얘가 어떠어떠한 상태로 발견하다. 됐어요? 얘를 어떠어떠한 상태로 발견하다인데 수동태로 쓰면은 주어에 be found에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이렇게 남겠죠. 됐어요?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보통 ing을 많이 쓰거든. 그래서 지금 요 wondering이라는 ing가 이제 보어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어떠어떠한 상태로 이 정도를 해서 하면 돼. 알겠지? 어떠어떠한 상태로. 다시 한번 이 노인은 즉 할아버지는요 발견되었었어 어떤 상태로 돌아다니는 상태에서 이제 발견이 됐다는 거 그치?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had been found, had been 대과거 시제 또 나왔지? 여기서 대과거 시제를 쓴 이유는 뭐냐 앞에 나와 있는 요 brought 과거 시점과 비교했을 때 얘가 먼저 일어난 일이라 그런 거야. 발견이 먼저 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집으로 모셔왔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대과거로 나온 거겠죠. 이어서 보자면 He did not remember when and how he had gotten there. 여기서의 got은 get은요 도달하다 도착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언제 그리고 어떻게 그가 그곳에 도착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했답니다. He 누구야? 누구야? 아니 대답이 안 나와. He 누구냐고. 할아버지. 그랬어? 자 이어서 갈게. It turned out. 자, turn out은 이제 뭔가로 밝혀지다는 거죠. 대절 이하임으로 밝혀졌는데 대절이 여기 끝까지입니다. 그가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걸로 밝혀졌대요. 그 누구야? 할아버지. 할아버지. 자, 근데 알츠하이머병이 뭔데요? 동격으로 나왔죠? 뇌 질병이랍니다. 어떤 질병인가? 대절 이하하는 질병인데 slowly takes away. 자, take away 뺏어가는 거야. 뭐를 뺏어가? 한 환자의 기억력과 생각하는 능력을 뺏어가는 뇌질환인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치매를 말하는 거겠죠. Going to middle school. 자, 중학교에 다니면서 케네스는 종종 그의 할아버지를 looked after 했대요. 돌봤답니다. 이어서 My grandfather got up and started to wonder. 자, 그의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거닐기를 시작할 때 케네스는 그를 따라갔대요. 그는 당연히 할아버지죠. To protect him from danger. 위험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 또한 할아버지. 그죠? Following his grandfather. 자, 그의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그는 궁금해 했습니다. whether 이하를요. 그가 더 무언가를 할 수 있는지 그를 돕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그 다 나왔네요. 자, 각각 누굴까? 이. 케네스. 할아버지. 됐어요? 됐죠?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케네스가 뭔가 더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아닌지를 케네스가 궁금했다는 거야. 됐죠? 이어서 간다. 그의 할아버지는 안전했대요. 그가 그의 방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 자, 그 누구예요? 할아버지. 됐어요? 간다. 이어서. The problem was. 자, 문제가 뭐였는가? 바로 대절 이하였답니다. 대절 이하가 뭐냐? There was no way. 방법이 없었다는 게 문제였대. 어떤 방법이 없는가? Of knowing. 알 방법이 없었어. 이 know에 대한 목적어가 요 where 절로 나온 거야. 간접 의문문이야. 의문사, 조동사. 그의 할아버지가 어디로 갈 건지를 모른다는 게 바로 문제였다는 거야. 뭐 할 때? 그가 떠날 때 the safety of his room. 자, 그럼 여기 또 나오네요. He, his, he. 할아버지, 할배이시 할배 자, his 할아버지, 됐어요? 자, 여기서 참고로 5번은 동격인데요 그의 방이라는 안전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의 방이라는 안전함에서 그가 떠날 때 그의 할아버지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 방법이 없다는 게 바로 문제였답니다. 자, 그러면 내용적으로 얘기합시다. 문제점
케네스의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는 알츠하이머병을 알고 있는 거죠. 알츠하이머병을 알고 있는 자, 근데 이 알츠하이머병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죠. 이게 문제는 뭡니까? 이제 시도 때도 없이 나가갖고 이제 길을 자꾸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시도 때도 없이 거리를 배회하다 길을 잃는다는 겁니다. 길을 잃는. 이게 문제야. 문제점이 이거예요. 물론 이제 이걸로 인해서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 이제 막 기억력이나 사고하는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막 뭐 이렇게 도로 같은 데에서 이렇게 막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거나 막 이럴 수도 있으니까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얘를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할아버지를 케어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케네스가 할아버지를 막 이렇게 따라다닌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쵸? 근데 문제가 뭐야? 문제가. 아니,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다. 됐어?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또 추가로 이제 하자면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선지가 어딘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행선지 파악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미리 하나 더 쓸게. 뒤에 내용이 나오는데요. 언제 할아버지가 출타를 하는가? 이것도 몰라요. 이것도 몰라. 그러니까 언제 집에서 나가는지, 그리고 어디, 목적지가 어딘지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 가족들 다 자고 있는데 내가 할아버지를 케어를 해. 근데 새벽 3시에 갑자기 나가셔. 근데 어느 날은 또 아침 7시에 나가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는 거야. 나가는 게 안 정해져 있어. 불규칙적이야. 아니, 차라리 나가는 시간이 규칙적이라면 내가 그 시간에 일어나서 케어를 하면 돼.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나가는 시간, 언제 출타를 하시는지 그것도 지금 정해져 있지 않고, 또 나가는 장소가 차라리 정해져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마저도 안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야. 문제. 그래서 아, 할아버지를 케어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음 문장을 좀 볼게요. That required a summer stay with him all the time.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앞에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이 대절 내용 말하는 거예요. 대절 내용. 됐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의 집을 떠나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대절 이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됐어? 대절 이하가 뭔데? 누군가가 항상 그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걸 의미했다는 거예요. 됐어? 근데 잘 봐봐. 여기 잘 보면 이 stay라는 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stay? stay? 잘 봐. 여기 required지? 과거 시제네? 근데 얘 과거 시제로 안 썼네? 심지어 앞에 someone이야. someone이면 3인칭 단수잖아. s도 안 붙였네? 그냥 동사원형 썼어. 근데 여러분 그 자수서 잘 보시면 앞에 조그만 글씨로 앞에 should가 생략되어 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얘가 should가 생략된 건지 안 된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 단서가 뭘까요? 어떤 단서일까? 뭐를 통해서 얘가 should가 생략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요겁니다. 요거. required에요. required. 자, 요거 좀 잠깐 볼게요. 어법으로 되게 잘 나오는 녀석 중 하나거든. 자, 여기 좀 볼게요. 자, 뭐냐면 제가 제목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당위성을 나타내는 효용과 잘 어울리는 동사라고 쓸게요. 제목을 좀 길게 썼어요. 제목을 간단하게 쓰면 가정법 현재거든요. 근데 가정법 현재라고 쓰는 것보다 이게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서 좀 길게 썼습니다. 다시 한번, 당위성을 나타내는 표현과 잘 어울리는 동사예요. 여러분, 여기 당위성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당위성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은 해야한다는 뜻입니다. 해야한다. 됐어요? 자, 일단은 지금 쓰는 건 안 쓰셔도 됩니다. 우리가 흔히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영어로 말할 때 대표적인 표현 두 가지, must와 should가 있죠. 그렇죠? 이거 안 써도 돼요. 이 둘의 차이점을 말하자면 must는 강제성이야. 강제성. 해야 돼? 안 하면 뒤져? 이게 must고, should는 기왕이면 해. 이런 느낌에 가까워요. 기왕이면 해. 웬만하면 해. 하는 게 좋아. 좀 이런 느낌에 좀 가깝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당위성이니까 요 should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should의 의미가 되죠.
자, 그러면 이 should라는 의미와 잘 어울리는 동사가 있는데 일명 그거를 우리가 주제요명이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주,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제, 제안이고 요, 요구고요. 명,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요명 시리즈의 이제 동사들이 잘 어울리는데 자, 단어를 하나씩만 좀 써볼게요. 주장하다, insist죠. 그 다음에 제안하다, suggest. 그 다음에 요구하다, 지금 본문에 나와있죠? require. 일단 명령하다는 order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요. 이 정도만 쓸게요. 자, 그러면 insist, suggest, require, order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있어.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얘네가 전부 다 대절을 받아. 대절. 대절. 대신 당연히 생략도 가능하다. 대절을 목적으로 받고 그럼 대절에는 뭐가 나와? 당연히 주어 동사가 나오겠지. 그렇지? 자, 근데 이때 어떻게 되느냐? 이 동사 자리에 should의 동사원형을 쓴다는 거. 됐어? 아까 말했지? 이 should는 뭘 나타낸다? 당위성을 나타낸다. 그럼 이 당위성을 나타내는 부분이 이 대절이에요, 대절. 이 대절, 이 당위성을 나타내는 이 표현과 잘 어울리는 동사가 바로 얘네가 되는 거라고. 됐죠? 이거는 해석을 해보면 돼, 얘들아. 해석을 해보면, 뭐뭐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요. 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됐어? 해야 한다라는 말과 잘 어울리는 표현이란 말, 쉽게 말하면. 됐어? 근데 문제가 뭐냐? 이때 should가 생략이 돼요. 생략이 가능해.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should가 생략돼 있는 거야. 알겠지? 너네 입장에서 아니 여기가 should가 여기다 should를 생략한 걸로 봐야 돼? 아니면은 시제일치에 맞게 stage로 써야 돼? 아니면 상위층 단수에 맞게 stage로 써야 돼? 이런 게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뭐다? 앞에 나와 있는 요 주제 요명의 동사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주장, 요구, 제안, 명령, 뭐 충고 이런 동사도 되는데 이런 동사가 나오면 뭐다? 아! 뒤에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되겠구나.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되니까 should가 나오겠구나. 근데 should는 생략도 가능하구나. 이렇게 연결을 지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 부분이 어법으로 상당히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내가 그래서 아까 어떻게 해석했는가 잘 들어봐. 다시 한번. 그것은 이 대절 내용은 요구했다. 누군가가 항상 그와 함께 머물러야 한다. 머물러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그래서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요구했다. 됐죠? 해야 한다라는 말로 해석을 했더니 적합했죠. 적합했죠. 그래서 should가 생략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다. 어법 잘 나오니까 반드시 체크해라. 자, 이어서 갈게요. One night, 어느 날 밤에 A spark of hot cross Kenneth's mind. 이 spark가 뭔가 팍 튀는 걸 말하는 거잖아. 그 저기 옛날 그 유리한 비룡이라는 만화 보면은 막 오 하면서 띠리링 하면서 막 지나가는 거 있어.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되냐? 그래서 희망의 스파크가 팍 하는 게 케네스의 마인드로 이렇게 쓱 하고 가로질러 갔답니다. 자, 케네스가 봤을 때인데요. 여기 좀 특이한 거 하나 나오거든. 이거 잠깐 지울게. 굉장히 특이한 게 여기에서 as라는 녀석이 일종의 that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사 접속사 같은 걸로 쓰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의 as는 뭐뭐 하는 것을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대처럼 해석하는 거야. 대처럼. 좀 특이하죠? 자, 다시 한번. 케네스가 봤을 때. 뭘 봤냐? 이 네모가로를 봤을 때. 그의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step down 했대요. step은 걸음인데요. down, 내려가는 거니까. 이제 침대에서 이게 누워있다가 나오면 이제 발을 아래다가 기대하겠죠? 그래서 step down이라고 한 거야. 자, 바닥 위로 이제 그 발바닥을 디뎠을 때. 평소처럼. 아이디어가 그를 때렸다라고 직역으로 하죠. 아이디어가 그를 때렸다는 건 아이디어가 팍 하고 떠올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봐봐. 우리 여기 여기 없네요. 다시 그 본문 제목이 From Observation to Creation이었나? Creativity였나? 아무튼간 그러니까 관찰로부터 창의성을 발휘한다라는 그런 게 이 본문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관찰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야? 요거야, 요거, 요거. 됐어요? 여기가 관찰이야, 관찰. 됐죠? 지금까지는 실컷 뭐가 나왔어?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다 문제점만 나왔어. 문제점. 해결책은 하나도 안 나왔어.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바로 뭐가 이어져 가는 겁니까? 관찰이 난 겁니다. 관찰. 관찰을 잘 해봤어. 평소처럼 할아버지가 이렇게 발을 디디면서 나가는 거야. 저거다. 이렇게 한 거야. 자, 이어서 볼게요. 그럼 어떻게 이제 관찰하면서 생각을 했는가? To work. 걷기 위해서는 사람은
먼저 스텝 다운을 해야 돼요. 일단 땅을 디뎌야 되겠죠. 언더 핏, 그들의 발로요. 아니 뭐 우리가 예수님이나 허경영이 아닌데 어떻게 공중부양 할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발을 디뎌야겠죠. 어쨌든간. 그러면 if a patient does make loud noises. 자, 만약에 환자가 환자의 걸음이 큰 소리를 낸다면 마치 뭐 하는 것처럼 working in old shoes니까 남학신을 신고 걷는 것처럼 큰 소리를 낸다면 또박또박 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러한 것이 will wake up the caregiver 그 케어하는 사람을 깨울 거겠죠. 당연히 소리가 크다면요. 새벽에 자고 있다더라도 뭔가 또박또박 하는 소리가 들리면 아 이제 일어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이것도. 그럼 이제 해결책으로서 해결책으로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생각을 한 게 뭐냐면요. 걸을 때 큰 소리가 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걸을 때 큰 소리가 나게 한다. 근데 얘가 해결이 되는가? 해결이 안 돼요. 그 뒤에 번 나왔잖아. 하지만 그건 어떤 문제가 생긴다? 또한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For sleeping nearby. 그러니까 근처에서 자고 있는 다른 사람을 깨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아 실용적이지 못해.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어떤 문제가 생긴다? 돌보는 사람을 제외한 근처의 다른 사람. 그냥 근처의 다른 사람을 쓸게요. 그래서 근처의 다른 사람을 깨울 수 있다. 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거 말고 다른 해결책이 나와야겠네요. 그 다른 해결책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제가 진도를 이어서 나갈 테니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단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그 숙제는 제가 또 톡으로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 부분 여러분께서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숙제는 토요일까지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